네, 여러분, 집에 돌아와서 다시 방송을 켰고요. 아유, 잠깐만. 5월 12일. 펌프를 하고 오니까 손에 근력이 없네. 일단은 목이 말라서 이거부터 좀 먹고. 가도록 하겠어요. 일단은 그 싱크를 좀 일단 싱크 테스트를 좀 하고 왔어요. UCS. 그래서 일단은 이거는 그 슬롯의 파일이 이식이 잘못돼서 이건 테스트는 실패를 했고요. 그렇고 그리고 여기는 그러니까 오늘 찍은 거는 약간 다그 뭐냐 스텝 테스트 영상들이에요. 그다음에 이거 파봤네. 이거는 괜찮아요. 나온다 이제. 힘들어. 보기만 해도 힘들다.
네가 만든 건 내가 힘들어요. 항상 이래요. 나는 내가 만들면 내가 힘들어요. 내가 만들면 내가 내가 만든 스텝에 내가 힘들어하고 있어요. 그렇고 하여간 그 테스트를 좀 하고 왔어요. 그리고 이거였죠. 이게 엄청나게 어려웠어요. 내가 만들었는데 내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시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말타기가 있어. 말타기 너무 어려워. 빠빠빠 나온다. 이 구간은 어떻게 좀 약간 바꿀까 생각 중이에요 지금. 따다따 아이. 여기서 내가 완전 지쳤어. 여기서 일단 나는 못 깼고요. 그 다음에 제시도를 하긴 했었어요. 제시도를 하긴 했었는데 겁나게 어려웠고요. 참 내가 만든 걸 이제 내가 못 깨니까 사실 좀 약간 그 다음이 아마 이거였나? 잠깐만요. 하나, 둘, 셋. 이거. 또 다른 테스트예요. 다른 분이 테스트했어요. 이거 내가 만들고 내가 해보라고 했어. 아, 프로그램을 만드는 게 아니고 그 스텝만 만들 수 있어요. 유저도 그 이제 스텝을 한번 그 창의적인 스텝을 그 모집하라고. 그러니까 유저 커스텀 스텝이라고 했어요. 노래는 못 만들고. 아, 근데 가끔 이제 그 게임 음악에 쓰는 것도 컨테스트 공모를 해요. 근데 이제 스텝은 막 만들고 싶은 사람들이 막 만들어 보고 막 하는 건데 이제 거기서 가끔 이제 원래 스텝을 제작한 사람들 이거 보고 오, 이 스텝 좀 쓸만하다 해가지고 정식 스텝으로 넣는 경우도 있어요. 이제 내가 만든 거를 이제 다른 분이 해보는 건데 참고로 이거는 레벨 20짜리예요. 레벨 20으로 의도를 하고 만드는 거예요. 아니 탑 레벨은 아니죠. 제일 탑 레벨은 지금 아케이드에서 27, 리믹스에서 28이 제일 어려워요. 이게 원래 더 어렵게 만들 수 있었는데 그러면 21이 돼버려가지고. 오! 내가 못 깨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깰 수 있는 걸 만들거든요. 본격 체력 갉아먹는 UCS. 오! 근데 이분 S 나왔어. 집에 기계 없죠. 우리나라는요 집에 기계 못 넣어요. 그 우리나라는 그 뭐냐 오락실 그 사업자 등록이 있어야 돼요. 우리나라는 그
법적인 문제 때문에 안 되고요. 그 뭐냐, 미국에는요, 그 제이보이라는 사람이 자기 집에 그 펌프 기계 놔두고 맨날 그 트위치로 방송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맨날 트위치로 방송하더라. 모르겠어. 내가 뭐, 응? 뭐, 우리나라 거예요. DDR이 일본 거고요. 펌프는 우리나라 거예요. 우리나라 기업에서 만든 거니까 케이팝 노래가 있죠. 그러니까 여자친구 노래가 있고 드림캐쳐 노래가 있죠. 예, 이걸 우리나라가 만든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내가 만든 거예요. 자, 이거는 변속 1배속 구간이 좀 많이 어려울 거예요. 이거는 19짜리로 만들었어요. 느린 부분 변속을 의도를 하고 만들었어요. 나중에 이거 공모도 한번 나가볼까 생각 중이에요. 남미보다는 멕시코. 여기 잠깐 쉬는 구간. 그리고 이제 제일 어려운 구간 나올 거예요. 여기. 따라따라따라따라따라. 따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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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
나도 가끔 틀려 이거. 내가 만들어놓고 피아노 멜로디에요. 자 이제 마지막 부분 따따따따따따따따 엄청 운동되죠. 마지막 목타. 일요일에 제가 플레이 엑스포에서 대회 나가는데 아마 예선 탈락할 거예요. 아마 1라운드에서 예선 탈락할 거고요. 그래서 이게 펌프는요 리듬 게임이지만 그 아프리카 TV 약간 방송 장르 이런 걸 하려면요 이건 제 생각인데 이거는 스포츠 일반으로 해야 돼요. 그 운동 컨텐츠여가지고 그 스포츠 방송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그 내가 그 오늘 수정하려고 하는 이 스텝을 이분도 해봤어요. 오케이. 나는 이걸 레벨을 17을 의도하고 만들었는데 너무 어려워. 말타기. 나온다. 근데 여기 내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여기를 좀 약간 패턴을 좀 바꿔보려고요. 아까 그 말타기 하는 부분. 나온다. 여기가 이게 이분도 되게 어려워하더라. 여긴 잠깐 쉬는 구간. 한 번 더 나온다.
여기가 내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변속으로 트릭을 넣었더니 이분이 걸렸어. 변속으로 트릭 넣어가지고 이분은 걸렸고요. 그래서 그 죽든 안 죽든 그거에 상관없이 한번 이제 내가 다시 끝까지 해본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내가 끝까지 해봤는데 나는 중간에 이제 너무 힘들어가지고 제작자가 해보고 너무 힘들어서 패턴을 바꾸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원래 스텝, 그러니까 약간 스텝을, 그러니까 어느 정도 실력 이상은, 너무 어려운 건 나도 못하니까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그래서 그냥 스텝 패턴을 연구하는 거죠. 나온다. 내가 여기서 지쳤어요. 여기를 내가 못해가지고 내가 힘들어가지고 얼마 갔냐고 물어봤는데 한 그 20 정도는 되는 것 같다고. 하여간 너무 어려워가지고요. 그래서 저는 패턴을 바꾸려고요. 참고로 이거는 그냥 내가 그 초견에 한번 해봤어요. 초견에 올 퍼펙. 이거를 올 퍼펙이 났거든요. 처음 보는 스텝을
슈퍼백 나왔어. 올퍼팩 나고, 그리고 이제 내가 한번 그냥 쇼해보고 싶었던 거, 이거 있어요. 쇼해보고 싶었던 거. 잘 보세요. 중간에 막 춤춘다? 그리고 바로 스텝밟어. 따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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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쉬워요. 나온다. 밟았는데. 또 세 개짜리 안 밟혔어. 따라따라따라따라따라따라따라따따따따 뭐 저는 뭐 이런 식으로 스텝을 만들어요. 자, 그런데 자, 이제 스텝 에디트를 제가 좀 켜 볼게요. 크기는 한 이쯤으로 줄이고 이쪽으로 좀 갖고 와서, 자, 일단은 마타도르가 너무 어려웠죠. 그래서 이 폴더를 피에스타 1에서 참고로 어나이얼레이터 메소드는요, 제가 일단 보여줄게요. 윈도우 캡처. 일단은 제가 좀 약간 쉽게 바꿨어요. 어떻게 쉽게 바꿨냐면요, 2배속으로 이거 EX를 해야지 그 정 원래 그 정 배속이 나와요. 아, 로드 오디오. 가볼게요.
여기가 배속이 좀 느렸었는데 좀 더 빠르게 올렸어요. 자, 간다. 뭐 이렇게 만들었었어요. 그렇고요. 이게 마타도르는요, 제가 겁나게 어렵게 만들었어요. 아, 그 메소드 같은 경우는 그 아까 그 싱크 수정하면서 제가 그 뭐냐 중간에 딱 따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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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가 내가 그 변속이 너무 느린 게 안 보여가지고 거기는 그 배속 4분의 1이 아니고 2분의 1로 바꿨어요. 그 부분은 그 부분은 내가 안 보여서 내가 안 보여서 그 바꾼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그 지난번에 마타도를 이거 만들었었는데 그 원래 이거 내가 만들 의도는 17이었어요. 근데 이걸 막상 해보니까 그 이게 레벨이 17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아까 제가 방송 초반에 그 저하고 그 원재씨하고 한 거하고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둘 다 브레고는 못했어요. 이게 말타기가요, 한 발에 축을 잡고 말타는 게 이게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 Love is a Danger Zone Another, 그러니까 Love is a Danger Zone 2 Another의 그 싱글 17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아니 사실 이거 초안 만들 때요, 그 방송에 우영씨가 왔었어요. 우영씨가 왔는데 자기가 보기에는 17이래. 근데 이제 일단은 내가 해보니까 내가 힘들어가지고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패턴은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한 축을 잡고 한 발로만 말타는 게 힘들어요. 여기 구간은 다 쉬는 구간이거든요. 여기 여기까지 괜찮겠구나. 여기는 좀 쉽죠. 여기가 제일 어려워. 이제 여기부터 옆으로 말타기에요. 옆으로 틀면서 다 여기서 죽어. 여기 허리 살짝 꺾어야 되고요. 여기 사이드 말타기, 사이드 틀면서 말타기. 여기는 못하겠더라. 여기 페이크 구간. 아 그냥 끌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오히려 괜찮아요. 여기는 그냥 달리면 되거든. 여기는 그냥 그 여기는 요 마지막 부분이요. 힌트가 있어요. 그냥 왼쪽으로 보고 계속 틀면 돼요. 왼쪽으로 보고 틀면 돼요. 여기는 마지막에 힌트예요. 그런데 그 일단은 제작자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그래서 그 뭐냐 원래 그 데인저 존투 어나더의 싱글 17이 그 부분 있잖아. 따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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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턴을 했는데 너무 어렵게 만들어버렸어. 그래서 패턴을 좀 바꾸려고요. 이렇게 바꿀 거야. 아, 잠깐만요. 이렇게 해야지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어. 그리고 여기는 여기만 약간 좀 같은 발로. 그다음에 잠깐만요. 이렇게 조금은 쉽게 좀 완화를 시켜주고 있어요. 그러면 근데 이제 그 이렇게 좀 약간 좀 쉽게 여기 좀 쉽게 바꿨고요. 그리고 여기는 넘어가고요. 여기는 안 바꿀 거야. 자, 이제 여기에요. 아이고. 초반 말타기 왜요? 근데 아니 근데 여기도요. 그 왼발 고정시키고 말타는 게좀 힘들어요. 원래 그 약간 그 틀면서 그런 말타기는 그 예지몽에서 좀 착안을 한 거거든요. 예지몽에서 착안을 했는데 너무 어려워졌어. 그래서 살짝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이쪽 발로 넘어가게끔. 근데 제가 이거를 원래 그 말타기를 의도한 이유가 있어요. 18은 떨기잖아요. 그래서 그거보다 약간 패턴을 조금 줄일 스텝수를 줄이려고 했던 게 약간 그리고 그래서
패턴을 이렇게 바꿀까? 근데 또 이러면 또 이제 너무 쉬워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강현재 씨가 패턴이 너무 평범합니다. 그렇게 또 댓글을 달 거잖아요. 그래서 조금 이제 그 여기는 따다다 따다다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바꿀 거야. 이거는 약간 좀그 따다다 따다다 이렇게 따다단 따다다. 그러면 그러면 따다다 따다다. 아, 이래도 18은 돼요? 근데 이미 18은 약간 좀 떨기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좀 어떻게든 변별력은 넣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그대로 가. 따라따라따라따라따 그대로 여긴 그대로.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는 약간 아, 여기 허리 트위거 바꿔야지. 따따라다따라다따라다따라다. 여기 그러면 따라다따다따다따다 막 아니야. 아, 그러면 아, 부자연스럽구나. 아, 이렇게 가면 되겠네. 따따다다따다다따다다따다 이렇게. 여기 살짝 이렇게 허리를 틀고 가. 따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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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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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
그다음에 한 그다음에 이제 여기부터가 많이 어렵거든요. 그리고 여기 롱노트 그냥 없앨게요. 여기를 이제 원래 그 허리 트는 말타기를 의도를 한 건데, 아 띠따따 따다다 따다다 여기
다음에 아니야 패턴을 따다다다다 그 다음에 아 그러면 여기서 출발해야겠네 패턴을 살짝 따다다 따다다 하여간은 허리 틀고 말 타는 건 똑같아요. 이렇게. 잠깐만요. 어느 부분인지 좀 들어볼게요. 아이고. 따다다 떼다닷 오케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야 그 다음에 따다다다다다 따다단다다다 그다음에 따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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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나? 잠깐만, 좀 들어볼게요. 그다음에 따다다 따다단 따다다 따다단 따다다 오케이. 여기를 이렇게 바꿨어요. 좀 평범할 것 같이 보이지만. 여기 허리 안 틀면 말 못해요. 여기 허리 꺾어야 되고요.
여기는 똑같고, 그 다음에 여기를 좀 약간 좀 바꾸려고요. 여기를 이제, 여기가 이제 패턴이 내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따따따따따따 따따따 그다음에 따란따라다 따다단따라다 그래, 조금 쉽게 바꿨다. 따라따라따라. 그다음에 그러면 다음에 오른발을 끝난 다음에 따다닷 그다음에 하나 둘셋둘둘셋 그다음에 셋둘셋 이렇게 셋둘셋넷둘셋 그러면 똑같은 패턴으로 가면 되겠죠? 핫둘셋 이 패턴이지? 이렇게. 이렇게. 그다음에 따다다 같은 패턴으로 따다다 따다다 맞나? 따다다 따다 따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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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따다다 따다다 아, 맞네. 이렇게. 따다다다다다 따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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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따다다다다다다 따라다따라다 그다음에 다시 그다음에 그러면 여기서 왼발을 끝난단 말이에요. 따다다 그다음에 따다다따다다따다다 여긴 똑같이 가자. 여기는 그대로 놔둘게요.
그 다음에 여기 살짝 이렇게 간 다음에 여기 약간 그 페이크가 있어요. 여기는 그대로 갈게요. 여기는 그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수성 내용. 여기 허리 킥이에요. 좀 쉬운 걸로 바꿔. 이렇게 조금 쉬운 패턴으로 바꿔봤고, 근데 이거를 이게 한 레벨 얼마 정도 될것 같아요? 레벨 얼마 정도 될것 같아요? 약간 그 지난번 거는 다시 패턴 바꾼 거쫙 볼게요. 말타기 난이도를 좀 낮췄어요. 나온다. 나온다. 여기 허리 틀어야 돼요.
뭐 이렇게 한 레벨 얼마 정도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싱글 18은 아 18은 줘야 돼요? 왜냐면 싱글 18이 이미 있잖아요. 그 이미 그 떨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 공식적인 18보다 어려워요? 그러니까 공식적인 18은 사실 그거는 진짜 체력이거든요. 그 해본 분들은 알겠지만 그 떨기 엄청난 그 체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아 그럼 이거 한 19로 책정을 해야 되나? 그러니까 공식적인 18하고 구분을 하려면 이건 19를 해야 돼요. 그 만약에 그렇게 어렵다고 하면. 그러니까 19라고 치기엔 애매한데 공식적인 18보다는 어렵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러면 19거든요. 왜냐면 지금 공식적인 18이 솔직히 18치고 쉬운 게 아니에요. 그것도 사실 좀 체력적으로 힘든 18이야. 왜냐면 떨기 쥐약인 사람한테는 겁나 어렵거든요, 그게. 약간 사이드 틀기 말타기 막 허리 틀고 말타기 뭐냐. 아, 변속이요? 변속? 아니 뭐 근데 사실 그래요. 이 노래 자체가 변속을 넣을 구간이 별로 없어요. 이 노래 자체가 그 변속을 넣을 만한 구간이 별로 없어요. 그래가지고 왜냐면 그 노래가 약간 느려진다는 느낌이 드는 데가 없거든요. 네, 저 원래 제 컨텐츠 중 하나는 펌프 스텝을 연구하는 컨텐츠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그래가지고 여기를 약간 뭐냐 그래가지고 여기를 약간 그 트릭성 변속을 넣은 거거든요. 여기서 많이 낚이더라고. 따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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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 그냥 편한 박자인데 이거 노래를 모르면 낚이는 거예요.